아저씨님! 큰일 났습니다요! 응? 웬 소란이냐? 정말 똑같다! 저 나의 우스패가 어쩌다 저런 꼴이 됐냐? 그러게 말이야! 이제 조각까지 만들어서 날 무시해? 여자 말 너무 하는 거 아니야? 아유 깜짝이야. 야! 그냥 가면 어떡해? 도저히 못 찾겠다. 치, 내가 이걸 그냥... 설마 부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? 고원에 가고 없으니까 큰 소리 쳐보는 거겠지. 나 조용히 못해. 역시 훌륭해. 이 녀석이 누구 약 올리다. 오, 이야, 기가 막히네. 정말 완벽하고 환상적인 영역 표시야. 뭐, 이 영역 표시? 그래, 영역 표시. 어제 곤이 내가 작업하는 걸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, 오, 완성이다. 건, 어때? 멋지지? 내 영역을 표시하는 조각이야. 이해를 못했나 보네. 자, 이렇게 나무에 조각을 해놓으면 누구라도 단번에, 아, 이건 위테칼 나무구나, 알 수 있게 되는 거야. 어때?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지? 응? 그랬더니 이렇게 멋진 영역 표시를 한 거라고. 영역 표시? 이제 아예 대놓고. 우스페님. 뭐 새삼스럽게. 그러게 말이야. 저게 왜 또? 역시 그동안 좀 허전해 보였는데 딱인걸. 뭐 딱? 너 지금 나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거지? 응. 저걸 좀 보십시오. 세상에, 저게 뭐냐? 위에는 곤이고 아래에 깔려있는 건 볼더님 같은데요. 내가 그걸 모를까봐 설명하고 있냐? 아니요, 저 그냥 저는... 됐어! 아니, 왜... 곤이 녀석! 대단하다! 대단한 모습! 끝난 거야? 곤 어디가? 또 가버렸어. 하지만 저건 진짜 멋지다. 그치 엔노? 멋지긴 채 저딴 걸 왜 만든 거야? 부럽다. 이왕이면 날 밑에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. 그 밑에 깔리는 게 좋냐? 좋아. 왜? 멋있잖아. 아, 대장도 부러운 거야? 아니야, 안 부러워. 부러울 리 없잖아, 이 멍청아. 목말라. 물 좀 먹고 가자. 그래. 멈춰라. 그 연못은 모두 내 거다. 모두 물러서라. 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? 라고 곤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. 연못이 왜 네 거야? 저걸 보아라. 저 조각이 바로 이 연못과 숲이 곤님의 것이라는 증거입니다. 조각이 멋지? 에이 몰라. 난 못 참겠어. 그냥 마실래. 나도. 큰 소리 치더니 도망가기는. 우와, 신난다. 이거 아주 재밌는데. 그럼 다음 장소로 출발. 어허, 누가 허락도 없이 여기서 풀을 먹으라고 했느냐. 허락? 저 조각을 보. 여기선 보이지 않지만 저쪽에 있는 곤님의 조각상은 이 숲의 모든 것들이 곤님의 것이라는 증거입니다. 말도 안 돼. 그게 무슨 억지야. 불만이면 너도 조각상을 세우든지. 휘몰아치는 태풍. 어디 보는 거야? 저 대장님 뒤에 곤이.
무슨 짓이야? 어서 고운님을 따라하지 못할까? 내가 누구한테 명령이야? 그게 아니라 저말 말고 당장 따라해! 라고 하신다. 어림없는 소리. 우리가 그딴 걸 따라할 것 같아. 캐! 가! 가! 도망! 가! 후! 하! 정말 눈 뜨고 못 빠지겠다.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, 대장님? 어허, 똑바로 못 하겠느냐? 줄이 피었잖아. 아, 잔소리쟁이. 이 정도면 되겠지?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요. 아이, 그건 어떤 녀석이 이런 짓을 해놓은 거야? 걱정 마. 내가 금방 치워버릴게. 자, 뭐해? 니들도 거들자, 커. 아니, 스페인. 이 숲은 몽땅 내 것이다. 라고 군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. 서둘러라. 이따 다시 올 때까지 말끔히 치워놓으신다. 천하의 이울스패가 이런 한심한 꼴이 되다니. 에이, 자존심 상이야. 야! 울스패님. 뭐? 저 조각이 고온의 영역 표시라고 했으니까 울스패님도 조각을 만들어서 고온의 머리 위에 올리면 영역 표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요? 맞네. 그거 말 된 것 같은데. 근데 누가 해? 그건 위태카가 있지 않습니까요? 울스패님! 왜 이렇게 늦은 거야? 아니, 통사정을 하길래 기껏 와줬더니 지금 그 태도는 뭐야? 울스패님, 부드럽게 대하셔야 합니다요. 그렇지. 너의 조각 실력이 정말 뛰어나시다고 들었는데요. 부탁 좀 해도 될까? 그렇지, 그렇게 나와야지. 좋아, 그럼 한번 작업에 들어가 볼까? 이 정도면 되겠지? 뭐? 왜? 저런 돌은 고온이나 쓸 수 있다고. 난 말이야, 좀 더 부드럽고 정교한 재료가 필요하단 말이야. 부드럽고? 그렇지. 정교한? 그래, 정교한. 대체 그게 뭐야? 예, 뭐긴 뭐야? 어서 구해와. 네, 울스패님. 있습니다요. 저희도요. 뭐야 이게? 고는 저 따만한데 난 요 따만한 거에 조각하라는 거야 뭐야? 아, 사실 쓸만한 좋은 나무가 있긴 한데 너무 커서 저희가 들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요. 그래, 그럼 앞장서 내가 가져오마. 네? 네. 이쪽입니다요. 왜 이렇게 안 와? 힘들어. 더우시죠?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, 울스패님. 훌륭해, 좋았어. 작품에 대한 영감이 떠오른다. 자자, 어서 시작하자고. 어서 포즈. 알았어. 자, 이렇게. 아우, 너무 부담스러워. 좀 돌아줄래? 뒤돌아 있으면 어떻게 조각하려고? 괜찮으니까 어서 뒤로 돌기나 해. 알았어. 그리고 너희들은 좀 비켜주지 않을래? 왜? 집중하는데 방해가 된다고. 그래, 그래. 얼른 딴 데로 가 있어. 네. 그럼 잘 부탁한다, 위태카. 응? 앉는 포즈가 나을까? 뭐든 어때? 드디어 완성! 진짜? 아니! 다 끝났나 봐. 가보자. 뭐
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할 수 있지. 이게 대체 뭐야? 아우, 이 생동감 있는 보호자 좀 봐.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? 지금 장난해? 이걸 나라고 조합해 놓은 거야? 저렇게 해줬어야지. 이런 허접한 걸 만들라고 내가 그렇게 고생할 줄 알아? 아! 참나, 대체 뭘 기대한 거야? 이게 내 스타일이라고. 이래서 예술 감각 없는 애들하고는 상대도 하지 말라는 거야. 어, 시간 아까워. 잠깐, 어디가? 너 거기 앉아, 돌아와. 이 물고기는 내 거다. 그게 뭐래니? 저 조각은 이것이 저 손님의 것이라니 대신 이라 알겠느냐? 왜